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자연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와 피해가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시작된 정저우의 홍수 피해로 난리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 의하면 천년 만에 한번 맞는 엄청난 규모의 폭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가능하면 침묵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 또한 적지 않은 그런 사건일 것 같습니다. 미국 CNN이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에서 폭우가 가장 크게 쏟아졌습니다. 정저우는 중국의 중앙부에 위치한 허난성의 수도가 있는 곳이며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이 침수되어 승객이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일부에서는 당국이 더 일찍 지하철을 폐쇄하여 사상자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승객들 중에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형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은행 계좌를 알려주는 등의 행동을 바쁘게 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상이변은 중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북미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치명적인 홍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광범위한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자들은 기후의 이상변화가 더욱 자주, 더 크게 증폭될 것이며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재앙은 이러한 기후변화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서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 허난성의 기록적인 폭우와 황폐화에 대한 기상이변의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관리, 과학자, 그리고 국영 언론에서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저우의 기상 관측소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거의 1년치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정저우의 기상 관측소는 정저우의 폭우가 천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등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난의 수자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관측소에서 기록된 강우량은 5천년에 한번볼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중국 국영신문인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국가기후센터의 수석 전문가인 렁거위가 정저우의 폭우와 지구 기후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그가 한 말은 폭우가 비정상적인 행성의 대기 순환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기후 및 에너지 프로젝트 리더인 류 준야는 기후 변화에 영향 없이 정저우와 같은 내륙 도시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강우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덧붙였습니다. 중국 기상 및 기후 당국이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연관성을 인정한 일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국영 매체에 의해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자욱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사실을 가급적 감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기후 위기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 국제적 찬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작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14억 인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서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지구 온난화 운동이 중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세 오홍리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인 국제 행사인 상하이 지구 온난화 파업에 참가한 후 경찰에 의해 몇 시간 동안 구금되어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날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